홍공 후짜. 네,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많이 찍었잖아요, 그죠? 1000편 이상 찍었고,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강의를 1000편 이상 올린 사람은 기관을 포함하고 개인을 포함해도 한국에서는 이제 일단 저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의 응원 받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이제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실 미디어 담당으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진짜 많이 했고, 구글 코리아에서 이제 연수를 받으면서 사실은 그 뒤에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본질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죠? 당장 구독자를 올리고 이렇게 뭐 인기를 끄는 것보다는 오래오래 갈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좀한 미디어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저는 영상을 보면 항상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뒤에 분석 값을 보는데 유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뭐한 달에 한 10만 조회수였으면, 뭐 10만 조회수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은 한개 영상만 찍어도 뭐 몇십만 뷰 나오긴 하죠.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수업적 올렸고 10만 뷰 정도 나오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이게 갑자기 뭐 흔히 말하는 떡상을 했는지 구독자도 많이 늘고 이제 수업 자체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만 뷰, 거의 50만 뷰 넘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유입 경로를 항상 보거든요. 키워드는 뭘 가지고 오는지, 왜냐면 브랜드 가치 따지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모 서울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제 강남권에 있는 이제 뭐 사이트에서 이렇게 저한테 많이 유입이 됐더라고요. 이게 구글에서 분석한 거라서 맞죠.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제 뭐지? 하고 이제 뭐 좋은 건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이트에서 제 이제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를 다시 이렇게 큐레이팅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를 전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뭐 그렇죠. 무료 강의니까 이런 게 좋은 게 있다라고 이제 안내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게 무료라고 해서, 무료로 올린다고 해서 저한테 저작권이라든지 배포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창작물,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순간 이미 저한테 저작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도 여전히 그 저작권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조사를 했고 관련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죠. 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서 자신의 이제 블로그에 소개를 한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거 영상의 컷을 썼기 때문에 저한테 허락을 받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런 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정도 안내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도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많이 있는 거고, 뭐이 사람 거 좋다고 소개해 준다는데 뭐가 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괜찮고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날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을 알려주시고 하는 건전 너무 고마울 뿐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제거 무료 강의라 하더라도 본인 어떤 유료 계정에다가 제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예, 왜냐면 본인이 유료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 어떤 서비스 안에 재료로서 제 거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 원저작자한테 이렇게 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득하셔야 됩니다. 구두로 득해도 그건 일종의 계약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서면으로, 왜냐면 나중에 갔을 때 구두에 대해서
서로 이제 기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그쵸? 일이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대로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아 우리 사이에 이렇게 되면 항상 항상 나중에 일이 터지더라고요. 일이 파이가 커지고 나면 그때서 사람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모 프로그램 보니까 설명회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참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유료로 가입해야 되는 거라서 제 건데도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미 자료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제 것이 안에 이제 재료로 쓰이고 있다. 일종의 큐레이팅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인 제 강의를 무료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이런 게 좋은 게 있다라고 안내, 소개, 감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괜찮습니다. 저작권법 알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관계가 없지만 제게 무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유료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재료로서 활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대표님께서는 저한테 꼭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마 쓰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지금 자료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홍콩 패밀리들께서 발견을 하시면 그분한테 어떻게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지금 이거 저작권법에 걸린다라고 홍콩 쌤이 인지하고 있다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제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홍콩 쌤거 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소소하게 광고라든지 이걸 통해서 출판으로 이제 수익을 올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통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이게 계속 강의를 찍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제 수익의 어떤 마지노선을 스스로 정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거를 허락 없이 가져와서 본인이 정한 또 마지노선 안에서 수익 창출을 하게는 할수 없죠. 왜냐면 저는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수익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 제 것을 재료로 쓰는 것은 네, 그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프트하게 영상을 남기느냐? 그분이 첫째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무료 강의니까 그냥 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소개해주고 그 사람도 유명하게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네, 이런 식으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수익 창출을 위한 부속품으로 쓰게 될 때는 더더욱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교사들 연수, 유료 연수 같은 거 제작할 때도 어떤 채널 같은 거 하나 소개할 때도 컷을 쓰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반드시 이런 사정을 말하고 취지를 말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에 쓰려고 한다. 동의하느냐? 그러면 그때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메일 같은 거 보내서 사인 같은 거 스캔해서 다 봤습니다. 그잖아요. 제 것이 그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비춰질지, 어떤 일련의 플로우 안에서 재료를 쓸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원작자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유료일 때는 저는 더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이게 무료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이 이제 유료를 비싸게 파는 프로그램 안에 그렇죠. 제 것도 모두 쭉 가져와가지고 특히 제 거를 싹다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시리즈를 막 1,000개를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이트가 더 유명해져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 더 이거는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노동은 제가 정말 다 해서 다 만들고 수익은 제 스스로 굉장히 작은 마지노선을 정해놨는데 이분은 다 퍼와가지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흡사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서비스를 해버리고 그거하고 부가적인 걸다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해버리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예, 그잖아요. 저는 요걸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도 무료 강의 조금 절약해서 좀 보시라 라는 취지에서 올린 건데 그런 취지가 퇴색해버리고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그 대표님께서 보신다면 네, 저한테 제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서 이러이러하게 쓰고 있고
한번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연락처를 적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비춰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입을 해야 되고 유료 결제를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제 것을 확인하는데, 그쵸, 먼저 쓰셨으니까, 무단으로 쓰셨으니까 그걸 제가 다시 제 것을 확인하는데 돈을 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게 홍공 콘텐츠가 좋다라는 것이, 수업이 좋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서울 강남권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한번 좀 봐주시고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좀 저를 대신해서 좀 감시자가 좀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감상평이라든지 그냥 이런 게 좋은 게 있다 소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태클을 걸 생각이 없고요. 아까처럼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의 일부분을 쓰는 것에서는 이거는 저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성공! 훗! 또 어떤 사례를 제보를 받았냐면 어떤 분께서 제 거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으셨어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지점이 이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캡처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떠났고요. 다운로드 받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4K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은 웬만하면 다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 날 때 시청을 한다? 그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를 배포를 한다?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냥 알아서 노동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다운받아서 본다. 굳이 말릴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잡겠습니까? 그리고 뭐 널리 알려지면 좋으니까 그렇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광고 창출에 대한 기회는 사라져버렸죠. 그죠? 제가 굉장히 작게 잡아놓은 저의 수익마저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개인이 선택해서 다운로드 했다, 공부를 한다, 저는 그거에 갖고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없던 그나마 수익도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누군가한테 배포를 한다,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훑어보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원래는 영상을 보고 본인이 한 번씩이라도 보고 중간에 한 개라도 광고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이 자체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배포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제가 무료 강의라고 해서 저작 배포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멈추어 주십시오. 네, 멈추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일일이 다 매일매일 체크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배포에 대한 것을 이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무료 폰트라고 해서 마구마구 자기가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다운 받아가세요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운 그냥 받으면 그냥 사람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개인이 아름아름 주는 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무료 폰트 사이트들은 보통 모아놓은 걸 보면 그걸 이제 클릭해보면 자기 원래 사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사이트에서 뭐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보통 이렇게 하단에 위치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포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관계로 이렇게 그냥 파일 자체를 배포하는 것을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시게 된다면 네, 아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데로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지했던 지점들이 조금 더 이제 인식이 깨워지는 어떤 약간 과도기적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작권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는 것들 같은 경우에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걸 가지고 다시 수익 창출을 하는 경우도 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배포하는 거는 영어를 가르치는 네,
집단에서 사실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르치는 분들인데 요거 강의 쉬우니까 참고하시라 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들의 교수법을 위해서 참고하는 것, 그분들의 생업을 위해서니까 제가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뭐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좋은 교수법 혹은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이면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서 학원생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아이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이왕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냥 영상을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주변에 알려주시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네 뭐 베스트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도 뭐 미리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링크, 재생 목록 링크 정도를 주시고, 그리고 교재도 사보기 하시면 좋지만 뭐 그것까지 바라진 않고요. 뭐 교재 뭐 사보기 하면 좋지만 그냥 영상 링크 정도만 아이들한테 미리 요거 좀 보고 와라, 학원 수업 뭐 듣기 전에 기초가 안 된 친구들 보고 와라, 뭐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이런 걸 봐라라고 링크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는 좋지만, 요거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 자체를 주는 것은, 그쵸, 그건 제 입장에서는 이게 확산되려는 걸 이제 막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셨다고 하면 네, 배포에 대해서도 네, 그거를 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학원 선생님이시든 학교 선생님이시든 다 교육을 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니까요. 홍콩 콘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배포를 할 때 그렇게 좀 네,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콩 제가 무료로 교환을 올리던 시절에는 참 슬픈데 어떤 이제 일부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 거 교환을 책으로 만드셔서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무료로 분명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무료로 이렇게 올리는 지점에 대해서 그걸 유료화 해가지고 그 서비스의 재료로 쓰시는 분들 일부겠죠. 일부 잘 모르는 혹은 알고 했다면 정말 양심 없는 분이겠죠.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제보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참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화주의자지만 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들은 양보하겠지만 유료의 재료로서 제 거를 서비스로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미리 주시고 어떤 식으로 쓰인다는 경로를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보시고 좀 제보를 저한테 이메일 등으로 이렇게 해, 만약 이게 좀 심각하다 싶으시면 뭐 아닌 부분은 그냥 쓱 넘어가셔야 되겠지만 심각하면 제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재는 원래 제가 무료 교환을 거의 다 풀었었어요. 지금도 무료 교환 남아있는데 그거를 상품화해서 파시는 분들, 그리고 인쇄를 하는데 아 무료지만 인쇄하는데 또 돈이 들어요, 잉크값이 들어요 라는 악플성 때문에 한 4년 5년 전에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참 무료로 해도 이렇게 욕을 먹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참. 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영리를 저는 추구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아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누군들 부자 안 되고 싶고 누군들 뭐 쿨하고 싶고 뭐 안 그렇겠어요.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이란 게 있는 거고 그 방향을 넘었을 때 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 제가 말을 이어나가기 힘드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홍콩이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막 도용이 되고 무단 배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초기에 제가 뭔가 제보가 들어왔을 때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좀 메시지를 이제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길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홍콩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